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평양만 삭힌 길선입니다. 이미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미자님이 아버님이 출생년도가 1908년이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1932년생이거든. 뭐.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야. 김일성이보다도 5살 우요. 그러니까나 저희 위로 언니 셋이고 오빠가 하나인데 엄마는 1919년생이에요. 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11년 차이에요. 오. 그러니까나 저기 엄마네 집이 그렇게 못 살아서 엄마를 9살인 거 우리 아빠네 집에 팔았대요. 민며느리로 팔려왔대요. 팔았구나. 예. 팔려와서 엄마가 9살부터 그 집에서 그 모순 겸 이렇게 살면서 컸고. 그런데 저기 우리 엄마가 이제 저희 위로 언니 셋을 낳고 오빠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저를 낳았어요. 근데 원래 위에 언니 위로 아들 딸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해서 죽었고 둘을 잃고 차례 딸을 세워놨고 우리 엄마 낳고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 42살이고 우리 아버지 53일 때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아빠구나 하고 생각나는 게 6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제 한쪽 다리를 의족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일제시대 때부터 목공이었어요. 목공. 집을 짓는. 집 짓는 설계 기사며 목공했어요. 45년도 해방이 될 때, 일제시대 시기에서 벗어날 때, 종땡땡 종치매 소리 노동당에 입당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45년도에 입당을 둘 다 다 했어요. 둘 다 노동당에? 예.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 아빠가 제가 4살이나 5살 됐을 때 무상강산 뭐 1낙광정 있고 2낙광정인데 이 둘낙광정 건설을 할 때 기계대패 돌아가는데 뭐 기계가 어째 가다가 트룩트룩 서 있거나 우리 아빠가 매일 난다고 이게 왜 기계가 이렇게 말 안 들어 하고 발 팍 찬 게 기계가 돌아가면 기계인데 발이 말려 들어가면 발도 절반 끊어졌는데 이렇게 검사해볼까 뼈가 여기까지 부서져서 우리 아버지 무릎 밑도 여기까지 딱 꺼냈어요. 그리고 함흥교정기구 제작소에 가서 고무발 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이걸 계속 채우고 있는데 저는 처리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발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8살 되는 해 우리 아버지 연여보장 받았어요. 제가 53살 때 태어났는데 61세니까 제가 8살이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 되면 아이고, 북한은 61세면 아, 남자는 무조건 연여보장 연여보장 받고 집에서 놀게 됐는데 8살 기억이 우리 아버지 한갑 때문에 형제 자식들 다 하고 그 자그마한 시골에 우리 집 식구들이 가득 모였는데 그쪽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배에 막 나온 아줌마에 떡 마당에 버티고 와서서 주먹 이렇게 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애기 누긴 줄 아오? 누기 이 영감이 아요? 대단하시다 아버지가. 친척들이 다 있는데서 우리 아버지를 개망 친척들. 그 60이 넘었을 때도 그 생산 능력이 있었단 소리야. 그래서 오늘이 날라리래. 날라리. 우리 아버지가 생일이 10월 생이에요. 근데 그 8년 아래자리 내 배달은 내 남동생도 그 10월 생이거든요. 그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여자는 무산 우배 집이고 우리는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데 난리를 때리니까 우리 엄마 따라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손지고 우리 엄마 그렇게 거짓이에요. 작은 댁을 데리고 저 작은 댁네 집으로 갔어요. 알게라 그날 밤으로 배알을 알아서 우리 엄마 태를 끊었어요. 그거 업어왔어요. 아이고. 어제 우리 엄마한테 그거 업어왔는가 내려갈 때 결심했대요. 여자면 돼지고 아들이면 없고 어리라. 왜냐면 내 이상 오빠 딱 하나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때는 북한의 애아들이라면. 아이고. 너무. 그래서 아들. 위험했단 말이에요. 외아들은 다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걔를 업어왔어요. 근데 아들이었구나. 아들이고. 근데 우리 마더는 지금 시집 저기 한남도로 단천에 시집 가고 없어요. 그러면 둘째 언니하고 셋째 언니하고 오빠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째 밤마다 그렇게 모두 우방에서 킥킥거리고 웁니까? 울어? 막 울면 나는 우리 진짜 부끄러워 창피해 밖에 못 나가겠어 엄마 잘하게 다 됐어 엄마 근데 어째 그 와서 돌대기 전인가 아무튼 한 거의 1년 넘은 보채고 우리 아버지가 그
무산강산에 절정강하고 그거 갈라내고는 그 모래가 이렇게 막 미강 물로 내려오다가 그 모래가 이렇게 뭐 있어. 아니면 그거 뭐도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서 집 짓고 무슨 건설하는 데가 있는데 그 모래를 밤마다 또 지켰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 지고. 근데 이 여자가 그때 모래 훔쳐갈까봐. 모래를 훔쳐갈까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경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교화를 가고 혼자 살았대요. 건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래요. 그런 게 밤마다 어제 우리 아버지 부르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밤마다 우리 아버지 경비 서는 구기로 와 조금 부실하대요. 모자라대요. 꼴똑 차 100% 못되고 한 60%나 70% 된대요. 그런 게 밤마다 자꾸 우리 아버지 모래 경비를 서는 데로 자꾸 들어와 이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남자한 게 그거 어찌 아이 다치는거였어. 그래 다친 게 활발하게 임신됐단 말이야. 그러지? 친척들이 칵 두고 왔는데 이린다. 이제 아바이 나를 어떻게 올리는 줄 아오. 야를 임신할 때 아들만 하면 춘추 베리비 또 치마하고 춘추 베리비 또 한복 아랫불 해주겠다 했대요. 그래 춘추 베리비 또 한복을 내놓으랍니다. 내 8살 때 일인데 다 생각나요. 그래 아무튼 걔를 업어봤는데 낮가밤이 따라 없이 웁니다. 애가 걸쳤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 눈 있잖아. 눈 여기하고 여기가 싹 헛대다. 헛대댑디다. 자지 못해서. 8살인데 언니들 다 직장 다녔어요. 직장 갔다 와서는 못 자겠다고. 냈다 버리라고. 어찌라고 그건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 못 살겠군. 창피해 우린 바깥은 못 나 버리라는데 나는 언니들이 가로 버리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안고 해. 기포대기다 이래 안고 해. 바깥에 나가서 수송수송 그러지 마라 버릴까봐 야로 버릴까봐 내가 제일 그랬어요. 아이고야 어째까가 그렇게 가볼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벌 많이 키웠어요. 벌 우리 집에 겨울이 되면 김치 똥마다 꿀이 꿀떡꿀떡 했어요. 그러니까 야를 전체를 그 꿀로 먹이고 자랐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쌀가루 내다가 이렇게 세가마에다 쌀가루를 초벌 다 익혀서 꿀을 넣고 설탕 잘 떼어놓고 꿀도 끓였다가 다시 식혀서 고추게다 해. 근데 돌 세 개를 넣고 하루 일곱 여덟 번 암주고 꿀입니다. 그 돌 밑에다가 종이를 넣고 알루미늄 국그릇 거기다 발라 꿀에서 뿌려서 이렇게 하루 열 끼면 열 개를 다 새로 꿀에서 먹이지 무게했던 거 절대 안 먹입대다. 내 동생은 그런 머리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벌이 많았지. 염소 많이 키우니까 나 염소 조지 많았지. 우리 아버지 자라 올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를 안 하도 못 보고 어쨌든 울어도 저짝 걷는 방에서 대통이 많은 걸 옛날 아바이가 계속 이런 대통 담배를 피우대다. 쇠재들에다 무슨 막같지 않은 말 하게 되면 듣기 싫다고 딱딱딱 두드리며 조용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유치원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커서. 근데 그때는 내가 다 애기 때도 아니 어째 북한은 우리 아버지 61세고 우리 엄마 49살이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에 우리 엄마 직장 들어갔대다. 이게 남편하고 아내가 나 차이가 많으면은 남편이 연여보장 받으면 이 아내가 어린 아내가 몇 년을 일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대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를 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말 마세요. 무산강산 전기수리 직장 보일러공으로 일했는데 계속 주고 싸가지고. 여자가 보일러공? 예, 보일러 이렇게 석탄을 계속 포여놓은 일하는데 이렇게 주고 싸가지고 다닙대다. 우리 엄마 벤더로에. 그래서 야가 유치원 떡 됐어요. 유치원 척 붙였는데 그게가 내 15살이면 75년도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배구표 근처에 떡 됐대다. 어제 배구표 근처에 떡 되는 거 하면 배구표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나올 부인지 다세요는 쭉 자르니까 떡 됐대다. 같은 배구표에서 그 매 누나 하나가 하루 부인인데 그게 어째 며칠 부위 없어서 배구표가 떡 이렇게 근총 배구표 나왔단 말이야. 이만큼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두 줄로 딱 만땅으로 차야 되는데. 근데 글쎄 우리 엄마는 뭐 보리를 못하고 하니까 이만한 바깥에다가 쇠가마를 걸고 그 돼지를 먹이는 호박 있잖아요. 그거 쏙뚝쏙뚝쏙뚝 썰어서 그 가마에다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이다가 그 호박이 다 익었다 할 때
옥수수 가루로 딱 세 박 주고 거기다 어, 이만한 가만데 어. 아버지, 엄마, 내, 오빠, 남동생이 친구 다섯이라고. 그게 몇 년도요? 75년도. 아이고야. 어. 그 세 가마에다 주스 강내 가루 딱 세 박 주고 여섯 저스무에 너무 꾸주고 하루 삼시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엄마 강내 가루 박 주고 이렇게 강내 가루로 떠 열 때마다 엄마 젖지 말라 젖지 말라 어젠가 그게 덩어리 되면 어. 그 덩어리로 골라 먹겠다. 엄마는 근데 그거 매매 푸느라고 자꾸 박 주고 적시다 그러면 그 옆에 붙어서 엄마 그만 적세라 그만 적세라 그러면 무시하라 딱 옆에 붙어서 이렇게 잔소리 하냐. 엄마는 또 해. 그렇지. 그럼 난 저 강내가루 덩이 다 풀리지 말았으면 난 저거 덩어리 저거 먹어야 되겠는데 엄마 다 풉니다. 그러다가 야, 또 원조국 가게. 여기는 뭐라던가? 우리는 원조국 등산 간다 이랬는데 여기는 소풍 간다. 소풍. 소풍 간다. 소풍 간다. 맨 옥수수 가루로 죽 써면 내 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가 일곱 살이고 내 열다섯 살이란 말이에요. 75년도 이처다이즈입니다. 그래, 엄마 어디 가서 잘 사는 집이가 쌀을 이렇게 요만히 한 호박을 이렇게 꺼다가 물에다 퍽 불었다가 바깥에서 절구질로 내려 절구질에 또 떡가루 채를 치고 또 깡치나면 또 절구 마지막 쌀알이 하나일 때 없이 까지 있을 때다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거 알루미늄 윤 벤토 벤토에다 딱 싸서 여기다 여자캔에다가 지금 집안찬 쌌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떡을 밀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서 떡을 밀잖아요. 꾹꾹꾹 누르고 떡 집게를 뚝 찍으면 이렇게 문양 벨 때마다 기재비 떨어지는 거 계속 내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막내였는데 나도 막내인데 요거 엉뚱하게 두루다 이게 두루다 나니까 지금 이거 벤또로 싸주는 거 이렇게 기재비를 먹다가 허물랑 다 벤또로 싸도 벤또가 헐랑하단 말이에요. 쌀이 너무 작으니까 저거 우리 만나러 좀 한 두 개나 내놓지 한데 엄마 아예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집이 그 대지동이 이제 그 새마을 새마을 대지동에서부터 그 철산 유치원까지 아들 걸음을 한 20분 걸어요. 근데 일부러 내 지금 그 배낭 든단 말이에요. 들고 그 유치원까지 그 가면서 이리나 여예 식구 이 식구 이 떡 다 먹기만 해봐라. 지금은 웃지. 맞아. 이 떡 다 먹기 누나 내게도 죽는다 이 새끼니 떡 절반만 먹어라 절반만 먹어라 근데 그 난 충분히 이해가 근데 공부하면서 야 이 등산 갔다가 오는 시간만 계속 바라보나만 그러다가 창문 내려볼까나 아들 유치원 갔다 온다만 부지나게 떼내려갔어요 가베나 떡지가 숟가락 젓가락 벤또 찰라당 찰라당 한단 말이야 급하게 배낭 아구를 열어봤어요. 무슨 가랑 이파리, 소나무 이파리, 무슨 검부지기 가득하고 떡이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아이고야. 조리 미를 지고, 저짝 그 산 밑이 으슥한 데를 데려가서. 나는 아주 리얼하다. 눈에 홀이 보인다. 어떻게 때려놨는지. 때렸어? 코피 다 터져, 이 앞에 코. 떡 안 남겨왔다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양어장 물에 가서 그 앞서부터 다시 엄마 보면에 욕 먹는단 말이에요. 그 앞서부 커피 흘린 거 다 닦아주고 배나 다 들어 벤더람 씻어서 그 시키니 엄마 보고 누나 때렸단 말 하지 마라. 그 시키니 죽인다거든. 예! 우리 내 동생이 있잖아요. 장가 갈 때까지 딱 예법 썼어. 네. 기사님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야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식기들을 지금 김일성 동지 혁명 양력 공부를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김일성 동지 양력. 양력이라는 게 이렇게 요만한 책인데 이마에 두꺼운데 맞아. 밤색 두꺼운데 김일성 동지 혁명 양력 이거는 노란 금색으로 딱 썼어요. 집에 여러 네모 밥상이 있잖아요. 요만한 네모 밥상인데 아버지는 아마 1908년생이니까 옛날에 그 선비들이 서당에서 공부한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딱 그랬단 말이에요. 요만한 네모 쪽상에다가 이 양력 체구에 탁 이렇게 펼쳐놓고 아침 잡수고는 딱 요리고 얼방자 틀고 앉아서 제일 첫 페이지 그 옛날 사람들은 무슨 글을 읽는 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국제공선주의 온다.
노동운동에 탁월한 용도자이시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다성하자 백전백승의 간절의 영자시 아이고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예 그게 몇 년도요? 그게 75년도인데 우리 애만 만만한 게 우리 내 동생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아 유치원 갔다 오기만 하면 딱 제 요 엉덩이 옆에도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있는 거 따라 읽으러 한단 말이에요. 절세의 애국 그러면 야 똑같이 아버지가 같이 몸 흔듭니다. 절세의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 이런단 말이에요. 어. 야가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조선노동 당무이고 오. 어? 그 모든 가족을 김일성 동지 붉은 사상으로 교육하는데 내 먼저 이거 암송내고 야네를 암송시키겠다. 어. 지금 암송내는 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 이거 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언제 학교 공부하고 숙제하다 나면 언제 백전백승이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 동생 가 8살 때니까 내 16살이 됐죠. 근데 야가 어째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싹 암송냈습니까? 아버지 너무 여기다 딱 제조대다 앉혀놓고 계속 공부시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마을에 나가서 삼전 모텔을 가든 발레터를 가든 어디 맺고 자주 사람 모인 데를 가보면 내 동생 지금 절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절세일 온 동네 사람들이 가만 더 보면 야야 절세일을 좀 해라 절세일을. 난 저게 저 상전 못해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 모여있는거 학교 갔다 오다가도 그래 거기를 막 뛰어가면 내 동생 뚝 차렸다 그랬어. 그때는 내 아버지 옆에 앉아서 절세예 애국자 이런 노래를 아예 합디다. 딱 암송낸 대로 무릎 건너가는 개태처럼 탁 쳐도 이때다 절세예 애국자 있으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이 강천이 영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왕 이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다 암송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그 대지동 새마을,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벗어지면 그 무산강산 창 밑에 철산마을이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 동생은 야, 딱 세워놓고, 뭐 빵 한 개라도 주고, 알사탕 한 개라도 주면 절세일을 좀 해라. 절세. 제목이 없습니다. 절세일을 좀 해라. 야, 근데 그렇게 그 절세일을 그렇게 읊조리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노동당에 충실했나?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제가 대학을 78년도에 갔거든요. 77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8월에 졸업 시험 치고 9월에 가서 대학 시험 보고 그게 대학 통지서가 떨어지는 게 또 얼마 있어가지고 그 이듬해 3월달에 대학에 입학했단 말 78년도 그 전까지를 아버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사상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연여보상 받고 손재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공으로 했으니까. 목공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 채칼. 야 우리 아버지 채칼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아버지 채칼 그 날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깡통으로 딱딱딱 집에 앉아 벤치에다 망치 딱 두드려고 착착착 만드는데 이 채칼이 10년 가도 날이 무르앉지않는데요.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마다 다 그랬어요. 야, 그 아바이 채칼이 좋았는데 그리고 빗자루 잘 메고 그다음에 그 북한은 이렇게 계속 풍기 집집마다 계속 풍구 자사요. 가루 타는 역구에 나무는 적으니까 나무 조금 불 서식해 거기다 가루 타는 가득 물에 버물려서 뜨겠고 이 풍기가 또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전 과정 대학까지 나와서 유치원 경영을 하면서 전 과정을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해 보면은 무슨 국가를 요구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어쨌든 돈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 이게 손재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걸 팔아서 이제 시장에다 냉겨 주는데 그래서 조금만 차면 또 장사꾼들이 와 냉겨 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돈 주머니를 계속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 서희 시집 갈 때는 입을 한 채도 뱀뱀 못해 갔어요. 집이 너무 못해. 그때는 아버지 계속 직장 일만 고스라이 하고 이런 장사를 못하다니까. 근데 아버지 일단은 연여보상 받고 계속 장사하면 제가 시집 갈 때 자동차를 한 자동차 해가지고 갔어요. 아이고. 예. 아버지 말년은 어땠어?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 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그럼 그 돌아가실 때까지 북한 체제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 후회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TV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게 몇 년도에? 우리 아버지 84년도에 돌아가셨다는데 83년도에 내가 결혼했는데 그때는 지방이 없었을 거야. 그때 스피커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가 뭐 당정책에 대한 것도 모르고 무슨 이 나라 정세라는 것도 모르고 오직 제 먹고 사는 책갈이나 만들고 풍기나 만들고 그 빗자루나 메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옛말 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해방 전에 양강도 보천에서 집 짓는 거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집 짓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천보천도 일어났대요. 봤대? 봤대요. 그 뭐 김일성 연설하는 거는 못 봤대요. 그때 그 보천보에서 조금 어디 심리 떨어진 데가 있는데 이튿날에 보천보에 전투 일어났다 해서 거기를 막 뛰어갈까 삐라가 가득 놀랬더래. 근데 우리 아버지 그 삐라를 본 내용을 지금도 외웠대다. 놈놈 외놈 건설을 많이 해라. 미래엔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부대는 아니었구만. 네. 김일성이 그랬거든. 삐라를 많이 붙였는데 김일성이 왜 동포들이요 조선은 살아있다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 그게 혁명 역사 그 연구실에 가면 도록판에 그게 6월 4일 그게 계속 연설이 네.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 그래도 아버지는 그 저기 집을 많이 지어라 미래엔 우리 거다 라는 그 전단 한 장 보고 느낀 바가 뭐였댈게. 그러니까 자기 성수 나서 뭐 집 짓는 일이랑 열심히 했대요. 그럼 삐라가 가도 가더래요. 보천보 시가에 내려가니까. 그런 옛말을 들려주던 게 기억이 났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라디오도 없고 뭐 없지. TV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집에 저녁마다 사람들이 한 구둘씩 모여와. 난 시끄럽어요. 어젠가 계속 춘향전에 대한 옛말, 개월향에 대한 옛말, 낭랑공주에 대한 옛말. 옛말도 만습되다. 80년대.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저희 평양하고, 그대의 고향, 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은 내가 그때 그 집에 갔더라면. 예. 이게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신라시대인가 하고 앉아있었을걸?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고. 대토이마. 그 동네 모여 앉아서 춘향전 노래를 부르고, 예, 듣고 보니까 하품 나오죠. 이게 북한의 우리 우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직 공산당이 나쁘니 좋니 판가름도 안 날 때. 우리 엄마는 또 어떡하겠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는 9살에 우리 아버지네 집에 민민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시장이랑 이래 어르고 내리고 하는 거 우리 엄마 다 했대요. 그런데 저녁마다 약방에 가서 약방 선생님이 그 글공부를 배워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서랑 우리 엄마 또 가도 세포비서를 했어요. 당원이라 합시 치고. 6.25 전쟁 전에 당원이니까. 예예예. 예. 오리지널 노동 당원이죠. 그러니까 가도 그 너는 너희네들은 못 안오는 세포 당세포가 다른데 거기서 비서질 그냥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네모 밥상 펴놓고 보고서를 쓰던 게 엄마 이런 돋보기를 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이 말하는 게 그게더라고요. 옛날 약방 선생이 분명히 말지산이었다는 게예요. 왜냐면은 어째 약방 공부를 하다 갑자기 순사들이 들이치더래요. 그때마다 뒷문을 계속 뛰대요. 그 약방 선생이. 그거 자꾸 기억난대요. 단일 운동가였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어머니도 그 저게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그 나쁜 말 다 해요. 근데 저도 우리 시할머니를 겪어봤고 오늘 이미자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다 그물 속에서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하다 나니까 또 외부 세계를 철저히 차단하다 나니까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깨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 저기 인권 유린 체제고 김일성 족속의 나라고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제가 1908년도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그 눈물이 나기만 하면서도 공포감 할 수 없는 향수가 오네.
눈을 뜨고 있는 청맹관이 다 맹인을 만들어 놨죠. 다 맹인을 만들어 놨어요. 입을 가지고도 옳은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 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굳은 저 북한 땅에서 살아온 대대손손으로 살아온 조선시대 일제식민지 통치시대 그 이후 공산권에서 살아온 우리 선대들이 마인드가 깨지 못한 그 모든 몽매함이 오늘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져서 오늘 북한은 늦게 깨는 것 같지만 분명히 깨나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서 사는 이미자 선생이 대한민국까지 왔으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